이경실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항상 다섯 절씩 하고 있지요.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except in the place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There you must sacrifice the Passover in the evening. When the sun goes down on the anniversary of your departure from Egypt.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특별히 선택된 그 곳이죠. 그 선택된 그 장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날짜와 그 시간,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그 시간에 또한 맞춰서 초저녁, 그 시각은 초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그 해가 질려가는 그 무렵에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페시픽하게 시간, 장소, 특별하게 그것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아무 곳에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장소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비벌이 되는 그 첫날에 그 아비벌의 그 유월절을 있는데 그때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날짜가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Roast it and eat it at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Then in the morning return to your tent.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로스트 구워서 먹고 그리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아침이 되면은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고기를 그래서 제사를 마침내 드리고 그 해가 질 무렵에 그날 그 패스오버는 초저녁 그 달이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뉴 문이 시작되고 14일째가 패스오버 이브닝이 되고 그 패스오버는 15일째 되는 날이 패스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7일 전부터는 무교병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룩이 집에 있어서도 안 되고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이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스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resurrection, 부활하신 부활절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elebrate 이것은 주이시들에게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택하신 민족 우리 코리안 한국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활하심을 경축하며 셀레브레이트하면은 되겠습니다. 고기를 드디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워 먹고서는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이제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8절 말씀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For six days eat unleavened bread and on the seventh day hold an assembly to the Lord your God and do no work.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해서 일곱째 날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그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이렇게 쉬어도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성회로 그렇지만은 성회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교회로 모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Count off 7 weeks from the time you begin to put the sickle to the standing grain. 그래서 일곱 주를 카운팅을 해서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7, 7에 49, 49일이 되겠네요. 7 weeks이면은 그래서 그 7 week을 또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Then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to the Lord your God by giving a freewill offering in proportion to the blessings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칠칠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칠칠절을 반드시 지켜서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게 될 것이고 정말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냥 조금만 드리고 싶은 사람은 또 조금 드리기도 하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축복이 그만큼 적어지겠지요.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그 자원하는 예물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 5절밖에 안 되는 이 귀한 말씀 속에 너무나도 귀하고 심오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이 있으며 정말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교도 기독교화로 빨리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